네, 요즘 들녘에서는 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맘때 농촌에서는 대형 농기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사고에 따라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벼를 수확하는 대형 콤바인이 낭떠러지에 처박혀 있습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운전석엔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수심 1m 깊이의 웅덩이에 운전석이 빠져 운전자 57살 권모 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숨졌습니다. 이 어둑해진 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콤바인이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일거리를 맞춘 데를 가기 위해서 밤에 요거 잠깐이면 되니까 비로 들어간 거.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하는 고가이지만 사용하는 날은 1년에 20여일 남짓. 많은 농민이 일당을 주고 빌려 쓰는 이유입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이 수백만 원 하기에 요즘 같은 수확철엔 날이 어두워져도 무리해서 일하곤 합니다. 지난 9일 전남 영광에서도 저녁에 수확하던 60대가 콤바인에 깔려 숨졌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졸음운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맨날 주야로다가 건조도 해야 되고 또 작업도 나락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가급적 야간 작업을 피하고 비탈길에선 비스듬히 이동하는 것보다 직각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